오늘 가볼 집은 물레방아라는 곳입니다. 여기 막국수하고 메밀로 해가지고 만든 음식들이 좀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와보게 됐어요. 자, 여기가 여러분들 뽕뿅 그 메밀국수 마지막 남으신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래요. 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. 자, 음식이 나왔습니다. 요거는 메밀 막국수 물 비빔. 아,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. 메밀 전병. 예. 진짜 작살나거든요. 예. 이제 묵사발. 요거는 제 유튜브 촬영한다고 하니까 이사장님이 서비스로 좀 주셨어요. 이게 묵무침, 메밀상 묵무침인데 이렇게 해서 음식이 나왔습니다. 시원하게 메밀 물국수부터. 국물 느낌이 약간 좀 살짝 물냉면 느낌인데 그 식초 초 그 맛은 좀 덜해요. 담백한 맛이 좀 많고 메밀 향이 좀 난다. 메밀 새싹이 들어가서 그런지. 이 육수가 달큰함이 조금 있는데 이게 설탕이 어떤 들어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과일 육수를 해가지고 좀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은은한 과일 단맛 그런 느낌이 좀 나고 면은 냉면이랑 조금 유사하긴 한데 근데 그 냉면처럼 막 질기거나 막 엄청 탱글하다 막 그런 느낌보다는 메밀 특유가 원래 이제 뭐 그런 특성이 있듯이 넣어서 씹으면 약간 탁탁 끊기는 느낌. 네. 그 밀가루 면보다는 확실히 좀 더 탱글함은 더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비빔. 자, 비빔을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뻑뻑해갖고 육수를 조금 넣어서 비비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우, 매콤하고 이게 메밀 새싹 씹히는 식감인지 와, 고소하면서 되게 좋은 향이 나는데? 나 참기름은 좀 들어간 것 같고 이게 아까 그 물 막국수 같은 경우는 냉면 육수 느낌이긴 한데 이게 살짝 그 연한 평양냉면 육수 같은 거에다가 간장이 좀 베이스로 들어가서 간을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비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장 느낌이 좀 이렇게 많이 나는 둘 다 약간 어떤 장 베이스 느낌의 그런 좀 맛이 좀 많이 나요. 어떤 뭐 초나 설탕, 식초나 설탕 뭐 그런 느낌의 어떤 뭐 비빔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고추장 느낌, 칼칼한 느낌도 나면서 고추장 느낌이 좀 많이 나는. 예. 이거 비빔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메밀 묵사발. 사발.
김치가 좀 들어갔고 시원 칼칼한 맛이 나고 묵으로 한번 먹어볼게요. 그 묵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메밀묵이 어떤 느낌이냐면 연한 그 분홍 소세지 느낌? 큰 분홍 소세지 여러분들 반찬으로 해가지고 좀 드시잖아요. 분홍 소세지가 되게 좀 연해진 느낌. 자주 먹는 도토리 묵이랑 확실히 좀 다르네. 약간 도토리 묵 자체가 살짝 푸딩 느낌이 난다면 이건 좀 입자가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나요. 메밀 묵사발은. 자, 다음은 이제 서비스로 주신 거. 아. 메밀 묵사발. 메밀 새싹하고 해가지고 각종 채소로 모처럼 거에다가 이렇게 묵을 같이. 와. 오, 난 이게 너무 좋아요. 특별하게 뭐 간 같은 게 많이 안 돼 있어요. 채소하고. 메밀 새싹이 처음에 들어와서 씹힐 때는 가는 콩나물 느낌이 좀 나다가 메밀향, 특유의 메밀향이 확 들어오네 입으로. 이 노란 부분, 콩나물 머리처럼 생긴 이 부분에서 메밀향이 확 나요. 아. 채소에 간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이 가득해가지고 드셔도 안 짜고 되게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. 서비스라 더 맛있나? 자,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. 왜냐면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꼭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메밀 전병이요.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게 그 이 전병 같은 거 냉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이 많아요. 근데 여기 냉동이 아닙니다. 야. 안에 이 소가 매끈칼칼한 김치가 들어가 있는데 물기가 많지 않아요. 지금 소가 들어간 게 꽉 짜내가지고 그 전병 이 피는 정말 부들부들하면서 꽉 차있는 이 소 김치 속 안이 와. 부드럽고 매콤하고 또 김치 씹는 식감은 제대로 잘 살아있어요. 아삭하게. 그리고 은은하게 조금씩 당면 이런 것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는 당면이나 이런 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. 저 원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이거 좀 따로 포장 좀 해가야겠다. 안 들어 먹어야 되니까. 와.
맛있게 정말 너무 잘 먹어봤습니다. 이거 참 사실 고기나 맨날 생선 이렇게 좀 기름진 거 이렇게 먹다가 좀 풀티나면서 이렇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되게 좋네요. 아 벌써 막 살이 좀 빠지는 거. 아 이거 오바고. 아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기 메밀꽃이 이제 거의 지금 저갈 때라서 어제까지 여기 메밀 축제였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좀 메밀 이거 필 때 시작했을 때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알려드렸으면 여러분들 또 메밀 축제 오셔가지고 메밀꽃 피는 것도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늦은 감이 있네요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메밀은 계속 이제 나올 그런 좀 시즌이니까 혹시나 평창 근처에 오신다 이 메밀로 해가지고 만든 음식들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길 추천하고 뭐 국수나 이런 거는 많이 이제 드셔보셨을 거예요. 메밀 전병 이건 정말 꼭 추천합니다. 꼭 드셔보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